안녕하세요, AMG입니다. 이번 촬영은 레니게이드 16년식 촬영이고요. 안드로이드 모니터 장착할 예정이고 아직 개봉 전이라서 개봉해서 한번 장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탈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테스트 화면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본 설정은 끝내놨고 지금 라디오 수진이 이 차가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나가면은 좀 틀릴 텐데 이 실내에서는 좀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와이파이부터 일단 잡을게요. 수정 카메라. 기존에 달려있던 걸로 이제 연동시켜드려서 약간의 화질의 오류는 있네요. 와우, 아까 전이랑은 완전 틀려졌네요. 자, 고객님한테 설명드리면서 간단하게 내용을 볼게요. 라디오가 틀어져 있는 거고, 네네. 라디오가 수신이 순정 자체도 그렇게 좋진 않더라고요. 네, 그건 참고하셔서 네네. 하시고 USB를 요 안으로 뽑아놨어요, 대님. 네, 네. 이렇게요. 네네. 네, 이렇게 세 개 뽑아놨고 네네. 이걸 이용해서 네네. 뮤직이나 뭐 동영상이나 이렇게 네네. 설정하셔서 보실 수 있는 거고 네네. 그리고 촬영 설정은 제가 기본적으로 해놨으니까 뭐 큰 문제 없으면 네네. 안 사용하셔도 되고 네네. 앱스에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기본 어플들이 깔려 있어요. 네, 좀 전에 제가 이제 키보드랑 카카오맵이랑 깔아드렸어요. 네네. 사장님 핸드폰으로 와이파이를 잡아 드렸고요. 볼륨은 조정하시고 네. 이 화면 분할이 되는지는 모르겠네요. 화면 분할은 안 되나 보네. 네, 원래는 화면 분할이 따로 되는 기능들이 있거든요. 와이드 같은 경우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